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형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모바일 게임 관련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건데요. 되게 신선한 소식들도 많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소식들도 많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백종원이 되어보자 장사천재 백사장 모바일 게임 출시입니다. 새로운 타이쿤 게임 장사천재 백사장 세계 밥장사 도전기 출시 소식입니다. 이 게임은 경기도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탄생했고 아름게임즈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익숙한 백종원 대표의 캐릭터를 바탕으로 해서 방치형 타이쿤 게임으로 제작이 됐고요. 게임 속에서 백종원이 돼서, 그러니까 백사장이 돼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고양이 요리사들과 함께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가게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간단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특히 방송에서 본 이제 백종원 백사장 캐릭터의 도전적인 모습, 손님과의 상호작용을 게임에서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동명의 예능 프로그램의 팬이라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식당, 그리고 요번에 나오는 흑백요리사, 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타이쿤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백종원 팬, 그리고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는 딱 맞는 게임일 것 같습니다. 흑백요리사의 인기를 등에업고 얼만큼 성장할지, 얼만큼 화제를 가져갈지 기대되는 그런 게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은 배그모바일하고 베놈하고 콜라보하는 건데요. 이제 10월 23일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베놈이 개봉을 하거든요. 베놈 라스트 댄스, 베놈의 마지막 편인데 모바일 배그랑 콜라보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게임은 그보다 일찍 18일에 업데이트를 해서 베놈 테마 모드가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요 모드에서는 블랙 심비오트 팔을 사용해서 캐릭터의 팔을 강력한 블랙 심비오트로 감싸고 이를 통해 지형이나 물체, 심지어는 다른 유저를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팔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근접 공격할 수 있는 특별한 전투 스타일이 추가되고 또한 심비오트 군마라는 새로운 탈 것을 이용해 심비오트 창으로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맵에서 블랙 심비오트 클러스터를 찾아가면 더 높은 확률로 특별히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 베놈 나오는 게 마지막 편이고 심비오트가 예고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비오트를 말한테 입혀요. 그래서 이제 베놈이 말한테 입혀져갖고 이제 블랙 심비오트가 되는 그 말이 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재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기대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베놈 테마의 아바타 프레임, 낙하산 등 다양한 꾸미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놈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배그모바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자, 페럴드 모바일 출시 소식입니다. 이제 크래프톤이랑 손잡고 나오는 건데요. 자, 앞서 말한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크래프톤이 일본 개발사, 이제 페럴드 개발사인 포켓페어와 협력해서 페럴드를 모바일로 확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원작은 이미 스팀과 엑스박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살짝 잠잠한 상태죠. 페럴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켓몬을 어떻게 보면 기반한 그런 게임이고 또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아시다시피 포켓몬이나 젤다의 전설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약간의 다른 느낌도 있고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패를 통해서 전투, 건축, 공업 등 여러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높은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고요. 페럴드만의 블랙 코미디여서 스타듀밸리처럼 평화로운 플레이도 가능하고 반대로 스릴러 치는 게임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트레곤한테 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제트레곤을 못 잡아서 쩔쩔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총캔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독특한 매력이 있고 주인공이 직접 총과 무기로 몬스터들과 전투에도 나서고 그리고 패를 사용해서도 전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재미를 주는 페럴드입니다. 자, 곧 포켓몬 카드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되는 소식도 있는데 과연 이 두 게임이 어떻게 비교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페럴드가 고소를 엄청 시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닌텐도한테 고소 시게 먹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게임이 잘 출시가 될지 그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가지 게임을 더 살펴보게 되면요, 요거는 저희가 출시 분석 영상에서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디즈니 픽셀 RPG입니다. 디즈니 IP를 기반으로 한 픽셀 RPG 게임인데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심플하게 나와있는 세로형 게임인데요. 요것도 10월 출시 예정작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페럴드 모바일과 약간 비슷한 포켓몬과 비슷한 미라이몬 고라는 게임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라이몬이라고 해서 몬스터들이 있고, 그리고 요것도 몬스터볼을 던져서 포획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것도 잘못하면은 이제 포켓몬 짝겜 느낌으로 고수업 시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에 고수 없이 잘 안착이 된다면 이 게임도 기대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10월 최신 모바일 게임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